네, 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아, 원바이원 또다시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오늘은 세차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봄이니까. 봄 하면 이제 꽃가루, 홍신가루 등등 미세먼지도 요새 또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차장이 꽉꽉 차는 시기가 바로 봄이니까 세차에 대한 작은 팁, 세차하는 저만의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냥 세차하러 왔어요. 맞죠? 사실 이번 차는 제 지인 중에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 지인의 차를 한번 세차를 깨끗하게 해줄까 해서 한번 갖고 나와봤거든요. 구형 레인지로버입니다. 짜란! 부탁한다! 현우목! 뭔가 미션의 냄새가 술술 나는 글씨체가 붙어있네요. 이 안에서 제가 최고의 결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오. 오케이. 그러면 제가 70,000원어치의 세차요금. 이거 사람들이, 아, 배불렀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오케이. 그러면 제품 한번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잘 뽑았는데? 일단은 외관을 좀 깨끗이 닦아야 되니까 스펀지. 일단은 열심히 할 수 있는 스펀지. 드라잉 타월. 나중에 이제 차 닦아줘야 될 때. 혹시 모르니까 유리 타월도 하나. 세차 샴푸는 사실 홍건이 있으니까 요새는 이걸로 좀 가볍게 철분 제거제, 브레이크 디스크랑 패드가 마찰하면서 가루가 막 이렇게 나와요. 케미컬류를 사용해서 뿌려주면 녹아서 내려가요. 사실 브랜드 보기는 보는데 우리에게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더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휠 클리너. 사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타이어 광택제. 사실 이렇게만 있으면 충분히 가벼운 물없어 어딨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고요. 이게 사실은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진짜 꼼꼼하게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좀 편하게 대충대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 만족도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해서 자기 만족스럽게 깨끗하게 세차하는 걸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일단 이 정도로 깨끗이 한번 세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무제한이래요. GQ 회장님 사랑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저만의 세차 방법 한번 알려드릴 건데 이건 거의 사람마다 다른데 저만의 약간 속성 세차예요. 근데 이렇게 세차를 하면 최대한 빨리 세차를 마무리 지어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하려면 여기서 더 세분화해서 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원래 이렇게 먼저 철분 제거제를 좀 뿌려줘야 돼요. 뒷바퀴보다는 항상 앞바퀴에 철분이 더 많이 끼거든요. 제가 먼저 하는 건 철분 제거제를 먼저 뿌리고요. 좀 녹을 때를 좀 봐서 물 한번 뿌리면서 동시에 폼건으로 가서 한번 얹어줍니다. 물 뿌릴 때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폼건 한다 기다리고 좀 기다려요. 때가 뿔 때까지 뿐 다음에 바로 스펀지 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물을 뿌려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세차, 저만의 방법. 자,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게 철분 제거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와. 심심치 않은 사과의 말씀 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휠 세정제랑 철분 제거제랑은 여러분 다른 거고요. 그냥 세척할 때 거품 잘 나게 하는 제품을 샀던 거고 GQ에게 빚을 내서 철분 제거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철분 제거제를 확인하고 쓰셔야 돼요.
여러분 철분제 거절할 때 숨 쉬면 안 돼요. 냄새가 좀 독해서 저도 빨간 물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보랏빛 약간? 보통 한 3분에서 5분 정도 불리면 되는데 새 스펀지다 보니까 물기를 좀 머금은 다음에 해야지 또 상처가 또 안 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카메라 켜놓고 그냥 쉬세요. 보지 마시고. 자, 여기서 물 중요한 거는 항상 물을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뿌려서 위가 다시 올라가니까 항상 위에 먼저 뿌린 다음에 내려오면 좀 더 빨리 거품을 제거할 수 있어요. 지금 든 생각은 아 개운하다. 이제 하부 세차라고 해서 이렇게 염화칼슘 한번 날려주고 부족한 부분 한번 더. 이거는 열심히 이거 없어요. 이거 깨끗해질 때까지. 아 유리부터 닦는 게 좋아요. 얼룩이 잘 생기니까. 처음에 할 때 물을 수건이 잘 빨잖아요.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딴 데 닦고서 닦으면은 유리 닦을 때 좀 티가 많이 나서. 그쵸? 매니저 불러도 됩니까? 일단은 물기가 어느 정도 살짝 다 말라, 바짝 말라 있기 전에 약간 좀 촉촉했을 때 좀 뿌려준 다음에 같이 돌려서 닦아주는 거죠. 가볍게 세차하고 나서 마무리로 한 번 더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약간의 광택과 또 도장면 보호. 딱 빛나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이드미러, 본넷들, 약간 범퍼 정도? 역시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차를 끝냈는데요. 깔끔하게 된 것 같은가요? 좀 혼자 있었으면 더 디테일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해봤을 것 같은데 셀프 세차 한 것 치고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차를 닦으면서 애정이 생기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차하면서 자기 차에 또 애착도 갖고 약간 그런 라이프를 또 즐겼으면 해서 이번 콘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자기만의 뭔가 좀 세차 꿀팁이 있으면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원바이원 세차 콘텐츠 깨끗하게 세차해서 보내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콘텐츠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또 최선을 다하는 현우가 되겠습니다. 원바이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원바이원 GQ 만세! (웃음) 아 진짜 노동 콘텐츠 사실 아 이게 뭐가 힘들어 할 수도 있네. 집중하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우리 즐겁고 웃으면서 촬영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래도 전 괜찮아요. 전 그래도 이쁘게 잘 나오고 싶습니다. 전 최선을 다해서 할 거거든요. 조금만 덜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재미나게 최선을 다해서 촬영할 테니 잘 좀 봐주십시오.